송가인 씨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진도 식김굿 전수자. 어머니. 어머니가 장을 하시는구나. 근데 그 어머니 말씀 듣고 트로트를 시작한 거예요? 엄마의 권유로 또 시작을 하게 됐고 엄마가 또 미스트롯 프로그램에 또 한번 나가보라고 어머니께서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얻었죠.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아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. 아니 어머님이 굿땅까지 팔아서 뒷바라지 해주셨다고. 네 어머니. 이제 굿땅을 이제 만드셨어요. 이제 집을 이제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트로트 하니까 집 월세가 또 이렇게 비싼 거예요. 보증금이. 그래가지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저 집 하는데도 보태주셔가지고 또. 근데 뭐 이제 굿땅 파셨지만 이제 뭐 내가 보기엔 다시 더 살 일만 남았지 뭐. 계속해서. 네,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. 그러니까.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. 그러니까. 드려야죠. 네. 아, 송가 씨가 말이죠. 무명 시절에 청소 아주머니들한테 네. 아주 많이 혼났다고. 네. 이제 왜요? 어디 뭐 행사를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차도 없으니까 이제 대기실이 없어서 화장실 그 장애인용 화장실 이제 넓으니까 거기서 의상을 좀 그래 의상을 갈아입고 이제 기구리도 하고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청소 아줌마가 또 혹시나 나쁜 짓 하고 있는 줄 알고 막 문을 두드려 빨리 나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문 열면은 아 사실 저 초대 가수인데 네,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엄청 민망한 적이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. 스타일리스트도 없고 나 하니까 네. 그럼 행사는 못 하고 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런 옷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? 네 의상 가방 들고 네 구겨질 텐데 의상이 이제 안 구겨지는 좀 재질로 이제 그런 이제 동대문 가서 예 그러니까 딱 가방에서 꺼내면 후루룩 펴지는 바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혼자 이제 의상도 사다 보니까 재질 이런 것도 제가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. 지금 이 옷도 그래요. 구겨지지도 않고 좋아요. 이거 오늘 또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렇게 오늘 또 스타일리스트 붙었죠 이제. 너무 막 감사해요 막. 그러니까 차 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몇 푼 안 되는 건데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. 아 진짜요? 내가 그때 한 30만 원인가 받고 가기로 했거든. 그걸 안 주더라고. 와, 진짜? 그래서 저도 한 남해 삼척포 이런 군데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. 근데 자기가 막 파산 신청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막 돈이 없다는 거예요. 나중에 오면은 이제 돈 많이 챙겨주겠다고. 나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몇십만 원 딱 띄워 보내주는데 뭘 할 수도 없고. 옛날에서 이제 우리 조용남 선배님께서 뭐 예를 들면 행사 페이가 뭐 100이다. 50만 원을 깎았다 그러면 딱 그냥 50만 원어치 마세요. 거야. 의상을 다 갖춰 입지 않고 약간 좀 막 편안하게 입고 간다라든지 뭐 그런 식이었던 전라도와 경상도